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한국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개발도상국. 그러네요. 우리 항상 듣네요. 우리 항상 개발도상국. 네. 아니면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뭐 후진국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진짜요? 후진국은. 네. 그러다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우리는 이제 중진국 정도는 됐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흠. 근데 한 번도 한국이 선진국이다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죠. 음흠. 선진국 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걸 떠올리죠. 근데 드디어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거. 어디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여기가 UNCTAD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엉타드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엉타드.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고요. 여기서 7월 2일에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향상이 됐습니다. 변경을 한 거예요. 네. 이 UN 무역개발회의에는 이렇게 이제 그룹을 나눈대요. 네, 네, 국가들을. 네. 그래서 여기 국가가 제가 지금 여기 원래 한 150개가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ABCD로 그룹을 나눠요. 네. A가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B가 이제 선진국 그룹. 그리고 C가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들. 그 다음에 D가 러시아랑 동구권 그룹. 이렇게 네 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우리 한국은 당연히 A그룹에 속해 있었죠. 아시아와 아프리카 포함된 개도국.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선진국 그룹인 B그룹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이제 요즘에 경제 성장도 많이 했고 뭐 좋아졌으니까 가 이렇게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잖아요. 못 가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것도 이제 A그룹에서도 한국이 B 선진국 그룹 간다고 해서 투표를 해갖고 오케이 가도 돼 라는 거 투표를 따로 해야 되고요. B 선진국 그룹에서도 투표를 해서 한국이 오겠대 그럼 우리 투표해보자 그리고 여기도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 나야 돼. 그러니까 야. A도 허락을 해줘야 되고 B도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 A와 B가 모두 A에서도 오케이 한국 가도 돼 라고 해줬고 B에서도 오케이 한국 와도 돼 해서 만장일치 네. 다 찬성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건데 사실 뭐 한국이 이번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와서 정상회담 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G7 여기 유럽에 영국에서 있었죠. 거기 가서도 우리가 G7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초대를 받아서 갔죠. 그래서 G7 회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진국 그룹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저 정도면 요번에 코로나 방역도 성공적으로 했고 선진국이 들어올 만해 하고 만장일치로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치만, 사람 심리가 개발도상국에 우리 같이 있는데 선진국 간다 그러면 니네가 뭔데? 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A그룹에서 만장일치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해줬다는 거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은 한국이 어느 국가와도 적대적인 국가가 없다. 나는 여기에 우선은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모든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모든 국가들이 봐도 한국 저 정도면 될 만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 A그룹에서 생각하기에 이제 사실 그 선진국 그룹이라는 곳이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자기네들끼리 유리한 구도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무역을 하려고 하겠죠.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하게 뭘 봐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을 그래 너가 가서 우리 개발도상국들하고 선진국들하고 서로 간에 경제활동을 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우리 사정을 잘 모르잖아. 한국 너희들이 가서 우리 사정을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다는 거지.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57년 만에 역사상 아하. 처음으로 이 그룹이 변동이 된 겁니다. 네. 이동이 간 그게 한국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선진국 됐다는 선진국. 거. 선진국. 이제 어디 가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약간 선진국 국민답게 행동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뭐 야 일본 제품 그거 괜찮더라. 미국에서 그런 것이 한다는데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우리 이거 하잖아. 우리 거 따라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우리 남 거 부러워하면 안 되지. 우리 선진국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우리 한국 잠깐 얘기하면요. 2020년 작년에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방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렇죠. 잘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32,860달러인데 G7에 그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는데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 두 번 G7의 회의에 초대가 된 거죠. G7 국가도 아닌데 그렇다는 건 한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네. 있는 것이다. 선진국 네. 될 만하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부심 갖고 선진국의 국민답게 행동합시다. 그래야겠죠?